네, 저는 2022년 아시아 패시픽 퀄리파이어전 국가대표팀 코치 정인우입니다. 저는 어시스턴트 코치 구성보입니다. 어시스턴트 코치 피터 에머리. 네, 저는 원래 국가대표팀의 선수로서 활약을 했었고 다치면서 이제 코치로 이제 변환이 됐는데 그러면서 좀 이제 경험을 많이 쌓고 국가대표 팀을 2018년 경주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코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상을 입어서 이제 더 이상 선수 생활은 안 하고 있는데 운이 좋게도 이렇게 뭐 라크로스를 꼭 필드가 아니라 필드 밖에서도 계속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Because of my passion for lacrosse, I love this sport, and the guys here, they obviously love this sport, so I'm happy to be a part of this team. 일단 제가 국가대표 팀의 그 헤드 코치가 된 게 너무 이제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만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제 애국심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치로 된 게 너무나 영광입니다. 일단 자기 발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어제 저번 주에 나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되자인데 제가 코칭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어떻게 되면 더 나은 감독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저도 발전을 하고 팀도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는 그게 아무래도 제일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is an incredible honor to be one of the coaches. This is my first ever experience being a part of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So I am extremely grateful. 환경적인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선수로서 풀타임 잡으로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하는 일이 있고 학생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패션으로 지금 다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람은 일단은 이렇게 선수들이 양성이 되고 어떠한 이런 환경에서도 다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보람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개인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팀워크든 그게 뭐 발전하는 속도든 업적이든 전부 다 개인 실력이라고 보고 감독, 코치진, 매니저 그리고 협회 선수들 모두가 실력이 없으면 저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절대 다가갈 수 없다고 보고 제가 선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도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이게 아무리 뭐 말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결과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I would say teamwork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we need not only all of the players on the field to perform their best, but we need everyone at every practice to perform the best to to win a game. So I would say teamwork and the ability to work together is most important. 저는 이게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라크로스를 한다는 거 그리고 태극기를 달고 라크로스를 나라를 대표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20명한테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인데 각자 삶이 있고 학생도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외에 좀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I think the best mentality is to do your best at everything you do. And so if we practice every ground ball and make it our best ground ball, if we practice every pass, make it our best pass, that will lead to a successful outcome. 코치로서 그런 팀워크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자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일깨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이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면서 팀워크에 대한 그 생각들을 바꾸게 하는 게 일단 이 부분은 이제 피터 코치가 큰 도움을 많이 줬는데 결국 문화인 것 같습니다. 뭐 짜잘한 복장, 양말 색깔 저는 이렇게 디테일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좀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이래야 한다 이런 문화를 조금씩 정착해 나아가면서 팀워크를 조금씩 내가 이 집단에 소속해 있다 소속감을 심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These players here have an unrelenting passion for lacrosse. I come from a lacrosse-heavy background. The state of Maryland, our state sport is lacrosse. So it is easy to play lacrosse where I'm from. But these guys here, they take every opportunity they can to improve lacrosse in Korea and improve themselves as players. And I would have to say I've never seen it anywhere else. So I think that is our biggest strong point is that we just have an unrelenting passion for lacrosse.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좀 달랐던 점은 확연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깡입니다. 깡. 네. 한국 사람들은 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깡으로 버티고 싸우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 선수들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이 다 굉장히 능동적인 팔로워들인 것 같아요. 한국 라크로스는 굉장히 스스로 알아서 본인의 길을 좀 다져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선수들은 이 지구의 어느 라크로스 하는 선수들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본인이 라크로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장비도 알아서 사오고 뭐 없는 유튜브 찾아서 실력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팔로우십이 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코칭하기에도 너무 수월하고 그만큼 더 빠른 발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